안녕하세요, 네모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웹쇼핑하다가 재밌는 거 찾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내가 그린 발로란트 캐릭터 이름 맞추기. 한번 풀어볼게요. 예? 램빡이 아이소. 근데 이거 잘 그리시는데 이분 이거 그림판을 그린 건가? 뭐야 이거 아이언맨이야? 아 이거 바이스. 근데 이거 만드신 분 존나 잘 그리는데 캐릭터의 그 특성을 잘 담아내. 이거 약간 재능의 영역인데? 네온. 아 근데 이상하게 잘 그려가지고 킹받네. 아니 이건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아이소 아까 나왔잖아. 이거 여러분들 저만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야 근데 캐릭터의 대가리에 이거 뭐 파란색깔 뿔 이게 뭐 유니콘도 아니고. 아 요루 와 씨발 킬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틀 잠 안 잔 킬조인가요? 뭐야 고대 20초 레이나. 이거 제트 사이퍼. 아니 이거 가운데 이거 얼굴 뭐야, 이거 존나 귀엽게 만들었네. KO 어! 아 정답 맞고. 아 가운데 짝대기 안 써가지고 틀린 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거 없나? 여기 발로란트 검색하면 재밌는 거 많음. 어 발로란트 상식 퀴즈? 뭐요? 클로브요. 나, 나라? 클래식. 뭐야 씨발 이딴 게 어딨어? 이거 뭔가 앞전에 정답들 꼬라지 보니까 그냥 지들 만들어 하고. 정답 발로란트. 가족이 없는 스펙트럼. 아 근데 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스펙트럼 하면 뭔가 틀릴 것 같고. 스펙트럼 시리즈 스펙트럼 세트라고 해야 되나? 예? 펄 경쟁. 아니 씨발여라. 어 발로한테 지능 테스트. 개코 개코 원숭이가 지원보 포카본 요동보스 기존보스 씨발년들이네. 이거 저 맞출 수가 있긴 함 진짜로. 발로한테 억까 퀴즈 버니버니.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근데 요즘에 레이너 안하고 제트만 하잖아 님들아. 근데 이유가 다 있음. 이게 제트가 게임을 이기기 편해 할 줄 알면은. 옛날에 제가 레이너 강의 한번 야무지게 맛있게 했잖아요. 오늘 약간 제트 한번 해놓은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이름에도 한수 불멸인데 지금부터 메모장 끼고 받아 적을 준비하세요. 제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진영일 때는 무조건 보스에다가 연막 폭발 하나 사야 돼요. 왜 와이 이 연막 폭발이 하나 있다는 거 자체만 으로 공격 때 러시 막았을 때 한번 버틸 수 있는 스킬이긴 함. 그리고 상대 사이퍼 세팅이 지금 A 세팅이잖아. 그러면 이제 바꿔야 돼. 꼭 B사이트 B사이트. 우리 팀이 이제 개코기 때문에 사이퍼 덫을 부술 게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노리는 게 맞다. 자 반대 사이트는 이제 사이퍼 세팅 없으니까 쉽게 들어가시면 돼요. 한 명 잡고요. 그래 그렇게 잡았으면 어떡해. 씨발 말하고 있는데. 나이스. 어 팀 존나 잘하네 그 와중에. 안 나는 거야? 땡큐. 아 드랍? 홀리 쉣. 사실 눈치챘는데 제트는 이렇게 해야 돼. 영어 못하는 척 해야 돼. 아니 네가 말을 안 했잖아. 헤븐. 준비 완료. 알았어. 에이스 빠밤 빠밤 빰. 차인바 쏘리 이런 화 풀릴 거예요. 나이스 화패버. 야 그래도 챔버야 기분 풀렸지. 형이 저번 라운드 이겨줬잖아 말도 안 되는 에이스로. 네 상대는 낫. 와 누구 끌어갔어? 클로버 끌어갔지. 야 클로버 잘해가지고 괜찮아. 이기지. 그렇지 듬직하다 로브야. 믿을만하다. 자 개코가 굶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할게요. 어머 씨발. 근데 족같이 한다 걔네 사이퍼가 진짜로. 어? 아 사이퍼 챔버는 방금 총 쏘는 거 봤는데 그냥 나 사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외국 잼맨이 왜 이렇게 모순. 어! 나이스 라이. 아 그거 아까부터 무슨 와이프 왜 미드 오피 아이소. 아 오퍼링가 때려본 거 되지 않을까? 오퍼 다운. 아 뭐야 내가 헤드 맞췄는데 왜 97이야 왜 쳤던거? 자 인마 미드 오프 드랍. 야! 아 말해주지 말걸. 미드에 오퍼 있다고 하니까 눈깔 뒤집힌거 보소. 야 여기 있으면 맞지 않냐? 오 충전이 필요해.
옆구리를 받아라! 아 이걸 줘? 플레이스 돈픽 A사이드 고 B사이드 또 A 가기만 해라 금붕어 새끼 아따 씨발 돈픽 A사이드 고 B사이드 아 말 좀 들어 A 가지 말라고 내가 세 번 말했는데 왜 계속 A 걸리는 제스처야 야 워치타드 오우 씨 컷 나이스 그래 얘들아 B만 가면 이긴다니까 자 그리고 Z는 여러분들 수비 진영일 때 셀프 드는 게 정배예요 왜 공격대는 보스에다가 연막을 사냐 결국엔 Z는 공격기일 때 1선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한 틱 더 버티는 게 나아 셀프 드는 것보다 근데 수비는 내가 1선을 쓸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신감 있게 셀프 들어오 돼요 그냥 제시만 있으면 돼 스킬은 제시로 인해가지고 빠르게 안전한 위치로 옮길 수 있잖아 다리를 그래가지고 Z를 들었으면 무조건 전진 그리고 전진 그리고 또 전진 잡고요. 도박한 번 할게요 이거. 아, 두 명 잡았으니까 만족한다. 이 정도면 만족 만족 대만족. 이거 죽겠지. 그렇지. 아, 야 큐빨지 왜 이빨아? 아유, 바보 멍충이. 그 유튜브에 냄새 검색한 다음에 냄새 영상 보면서 레인 하는 것도 찾아보면서 연습 좀 해라. 강의 좀 필요 없고요. 예?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면은 우퍼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 맞고요. 이러면 쟤네가 우퍼 이 씨발 왜 나야? 걔 배역시가. 오 이거 오케이 견노. 돈 푸시 돈 푸시. 아 돈 푸시. 이미 유리해. 우리만 안 하면 이겨. 아니 씨발 돈 푸시 배역시나. 돈 코치 라멘 같은 년아. 잡았다 진짜 이거 지면 나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음 나 왼쪽 확실하게 맞을게 플랜 고 개코 네 개코야 니가 빨리 밀어줘야 돼 와 스킬 쓰고 미는 거 봐라 아 씨발 네 명 잡았다 이겨라 아 이러면은 못 먹잖아 내 오퍼레이터 어 먹어주네? 근데 너 오퍼 쓸 줄 알아 개코야? 우리 4킬 12데스가 오퍼를 튀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아 뭔가 내가 예상하자면 질 것 같음 체인버 죽고 개코가 트레이드 못해서 게임 라운드 질 것 같음 아군이 한 명 아... 씨발 뭐하냐 아니 아 개새끼야 4명 잡았는데 체인버 개코 패트와 매트 벌레 새끼들 너무하다 아가리 3번이나 뭘 행운을 밀어 니에 만난 게 불행인데 아 이거 밀티아가 가능할까 클로버가 죽어가지고 그놈아 클로버가 사람 새끼인데 어 왔었는데 왔었는데 어 설마 나 아 씨발 해제 될 뻔했는데 조심해라 괴물 간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어 잘못했어 씨발 아 진짜 존나 억울하네 씨발 아 잘못 눌렀어 진짜 다 걸고 아니 래피드 트래블라서 씨발 살짝 이 버튼 만졌는데 바로 스킬 써시 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 근데 뭐 두 명 잡으면 믿을 수 있어.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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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나이스. 레프트가 왼쪽 맞지? 라이트가 오른쪽이잖아.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2라운드를 따야 되는데 근데 나 좀 억울한 게 나 매라운드 2킬 이상씩 잡아줬는데 후반전 되고 나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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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디펜. 아 제대로 하는 거. 맞다 방매. 공격팀 승리 아 나랑 클로브랑 이래 잘했는데 지네 씹쓰레기 새끼들 아 씨발 너무하네 병신 이 새끼 왜 배치고 사야 개정판이야 씹새야 뭐야 너네 씨발 미드 두 명 가는 거 맞아? 코바야 너 지금 거기 있는 거 맞아? 아니 저 쿤데 인풋 따야지 임마 뭐야 저 새끼는 왜 혼자 들어가 갑자기 야 씨발 우리 제트 가출 청소년이야 왜 혼자 아 미친년들이네 이거 킬조이가 럴킹 도는 건 맞거든요 근데 소바가 왜 킬조이 뒤에 숨어있냐고 셰리프 샀네 그리고 씨발년 척구가 개새끼가요
아유. 아, 또 시작인 거야, 형들, 진짜? 전판의 MVP가 누군지? 기호 1번, 럴킹드는 소바년, 기호 2번, 가출 청소년 제트. 아, 네, 레이나 하기 잘했다. 원래 이런 판에 제트 하면은 재앙이거든요? 럴킹으로 게임 풀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1라운드만에 우리 팀들의 수준을 알게 됨. 소바 유튜버냐? 소바가 1라운드에 셰리프를 산 건 이게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새끼 상점에 쿠르나미 셰리프 떠가지고 셰리프 리뷰 중이냐? 이 새끼 유튜버임? 아니 근데 소바 롤킹 맞냐고 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거 그냥 저 합류 안 할게요. 그냥 이거 혼자 하는 게 맞아. 망칠 곳은 없다! 뭐야 얘는 씨발 왜 스팟 아니 로그야 너 스팟을 왜 여기까지 하냐 야 이거 혼자 왜 총알이 없어 조졌는데 이거 아 이거 팀이 그냥 전원이 버러지 새끼들인데 이거? 아니 로봇 스파이크 피해다가 안 받고 시발 가가지고 뛰어오는 거 뭔데? 전판 팀원들이 그리울 정도로 못 하시네? 그냥 이거 진짜 없는 사람 취급해야겠다 다 차단하고 그냥 지금부터 나만의 게임을 할게요 뭐야 얘네 미드 빌라고 또? 그럼 내가 가라시 밀어줄게 형들 여깄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컷! 임마 소바 형님은 가족이 없... 아니 소바 너 아 다행이다 이거 제가 왜 병신같이 열로 갔냐면은 이거 소바가 다 잡으라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거든요 뭐 얼빵이긴 했지만 베이팅 성공했다면 오케이입니다 만약에 소바가 베이팅 제대로 못했으면 내가 악마가 되었을지도 모름 어? 개잘 쐈는데라 방금 나이스! 2라운드 성공작! 저는 이 셰리프 원탭이 몸에 익혀있어요 옛날이었죠 그 오버워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서브잡이의 총잡이는 나였거든 그립다 냄새 오버워치 시절 아 제가 이 영상 보고 있으신 형님들 중에서 저 오버워치 때부터 보신 분들 손! 뭔데 와 나 A 오면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쟤네 A 안 오거든요 졸아갖고 아마 C 올 것 같은데 한번 가라지 전진 한번 맛있게 한번 가볼게요 뭐야 아 씨발 억울해 존나 억울해 아 어! 사실상 내가 1킬을 했다곤 하지만 두 명을 진짜 개딸피 만들었잖아요 2킬을 쳐주면 안 되냐? 아니면 1.5킬이라도 아 야 근데 씨발 상대 클로버가 왜 여기 있어요? 럴킹은 어떻게 들어왔길래? 개소름인데? 아니 제트가 이렇게 미드를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 클로버가 왜 여기 있냐고 GG 무결점 플레이 수비팀 승리 승리 아니 이번만 질 줄 알았는데 이겼네 그래 다행히 아주 좋습니다 엥?